시간이 돼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자료는, 오늘 수업 자료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나가고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사실은 행정쟁송 한 지가 좀 여러분 되셨잖아요. 그래서 쟁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50점짜리가 출제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 수업을 들으신 내용 속에서 복습을 좀 하셔왔고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업 중간에나 또는 수업 후에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아이디하고 카톡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행정 쟁송에 있어서요, 결국에는 소송 요건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건 판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통과가 돼야지만 본안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안. 근데 소송 요건을 엄격하게 우리 행정쟁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처분을 통한 공익 실현. 자,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또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줄어드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에 대한 권익,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자, 이런 것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소송 요건을 확대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송 요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처분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익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줄이다 보면 국민들이 이제 판사를 만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익 침해라는 측면에서 권익. 자, 판사는 항상 이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에서의 소송 요건의 확대 경향이라는 것이 그런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잘 담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송 요건을 먼저 들여다볼 건데, 검토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로마자 3번인데 2번으로 들어가 있는 기재부 예산 편성 프로그램 개발 공공 입찰 공고에 이제 갑을 병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 갑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때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요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로 가시면 소송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소송 요건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예요. 첫 번째 소송 요건은 바로 원고 적격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론을 먼저 보면 행소법 12조에 담겨 있죠. 행소법 12조 전단에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요건 사실이 바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률상 이익에 있어서 판사가 판단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우리가 보면, 여기 부장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배석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좌배석 판사가 있어요. 그럼 원고 적격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낸 소송 자료 속에서 처분의 근거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을 우배석 판사가 찾아요. 그러면 좌배석 판사가 하는 역할은 그 근거 법률하고 관련 법률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 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을, 명시적 조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조문이 있으면 이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 자체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고 적격에 대한 우리 법원에서의 판단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판사가 하는 이러한 로직 그대로 우리도 답안에 담아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사안을 한번 보시면 이게 기재부 예산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공공 입찰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갑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당 제재, 입찰 참가 자격 정지라는 거. 이거를 6개월을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예요. 그럼 처분의 직접 당사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 진술 기회라든가 또는 얘에 대한 권익과 관련된 부분 다 규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당해 사안에서는 을, 병, 기타 이제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타 업체, 그 다음에 또는 주주, 얘네들에게 원고 적격이 있겠느냐, 이 문제죠. 그럼 얘네들이 바로 처분의 제3자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그 로직을 들여다보면 처분의 근거 법률하고 관련 법률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참조 법령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참조 법령이라는 게 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표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표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은 뭐고 시행령은 무엇이며 시행규칙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요. 국회의원 300명이서 모든 국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법규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얘를 7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얘를 9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참조 법령, 이 법령에는 바로 법규 명령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러면 원고 적격에서 우선 우배석 판사가 해야 되는 부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하고 관련 법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시행 규칙까지 여러분들이 참조 법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 얘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왜 제기할까요? 야, 6개월은 너무 약해. 이렇게 나쁜 짓 한 애는 12개월 정도는 때려줘야지라고 만약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에 대한 제3자이기 때문에 우선 근거 법률하고 관련 법률에서 얘한테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조문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계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어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라는 것은 표현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렴이 될 수가 있는 게 경쟁 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이라는 것을 입찰 참가 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과연 보호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보호하고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참조 법령에서 찾아봐도 그 경쟁 업체에 대한 영업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현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석상으로도 과연 이게 과연 얘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게 우리 행소법 12조 전단에서 법률상의 이익인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뭐예요? 이김질 또는 배 아픈 거 또는 죄를 억누르고 싶은 사실상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상 이익, 즉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율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간접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적 이익, 단순히 그냥 배 아픈 이익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게더 타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고 적격을 지난 순환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행소법 12조 전단에서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요건 사실 하에서 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예요. 주주인 정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사실 주주의 주식과 관련된 이익이라는 것이 이런 처분의 국가계약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조문 자체가 직접적으로 있으리라는 예상조차는 하기가 어려운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때 이걸 받아가지고 당의 회사가 만약에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존속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항고소송 이외에는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마포대교 가서 내 주식이 휴지가 됐으니까 나는 지금 삶의 희망을 잃었다. 이게 서면 자체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배석 판사는 비록 명시적 조문이 없더라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얘한테 그런 것을 도출시킬 만할까라는 것을 해석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명시적 조문은 없지만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 얘는 인정할 수 있더라. 즉, 법인 자체의 존속이 무너지고 말것 같은 상황에서 항고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판사가 얘는 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원고 적격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거기 기에 있는 소송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원고 적격 12조 전단. 그래서 회사 주주 직원 경쟁업체 뭐 무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추평일 간사경에 불과한 이익에 불과하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부정되는 것인데 합리적 해석상 주주나 직원에 대해서는 법인 자체의 존속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 이외의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 그거밖에 그럴 때에는 합리적 해석상 또 인정을 하더라.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고 적격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사가 했던 과정을 수험생으로서 학설까지 포함시켜서 현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순환까지 강조를 했지만 근관 계집구 그다음에 추평일 간사경 뭐 맥락도 없고 라임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기계적으로 현출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학설이 있잖아요. 이때의 학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는 사실은 권법소적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두 문자로 암기를 했었는데 학설 자체를 왜냐하면 학설 이름에 학설의 내용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상 이익설이 이게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잖아요. 그때 법률의 범위. 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에 있는 좌배석 판사가 하듯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뭘볼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원래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처분에 대한 공익 실현, 효율성,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마포대교 가서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익,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대하려는 판례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에 현출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게 원고 적격과 관련된 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교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다 결을 만들어 놓은 또 교재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브노트를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서브노트를 참고하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기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페이지를 같이 여러분께 병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재는 여러분들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대상 적격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상이 되는 것. 이것도 적법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행정청이 하는 모든 활동, 자, 그런 활동을 우리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기로 하는 거예요. 행정작용. 이게 행정청이 하는 모든 활동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은 대부분 법률행위로 수렴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연애예요, 연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거죠, 결혼은.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도 발생하는 법률행위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취소가 되죠. 근데 연애라는 것은 그리 신중하지 않게 할 거야.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그 이유는 권리의무의 변동이 연애로 인해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의무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한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법률상 이혼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하고서 연애를 취소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 적이 별로 없죠. 그 얘기는 권리 의무가 초래된 게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 취소할 만한 대상 자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행정작용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라는 것이 결국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소송으로 건너오면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바로 처분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소송으로 건너오면.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행소법 2조 1항 1호에서는 이거를 처분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행정행위가 처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소송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취소하고 똑같은 거죠. 소송을 통해서 취소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행정행위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행정청의 법적 행위니까 그것이 취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처분 이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다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수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권익침해,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비록 취소의 대상이 되기는 논리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로 끌고 올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국민에 대한 재판청구권과 권익을 확대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를 한번 볼까요? 2조 1항 1호. 거기를 보시면,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아,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처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행소법 2조 1항 1호에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학설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냐면 1원설, 그 다음에 뭐 2원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원설에서는 뭐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은 지금 나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행정행위가 처분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에서 대립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 국민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결혼을 취소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죠. 상식적 점검을 했던 것처럼 행정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처럼 기타의 행정작용에 대해서 과연 처분으로 보아서 국민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취소가 친하지 않은 애들을 과연 어떻게 취소가 되는 처분으로 만들겠느냐라는 일반적 추상적 논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원설에서는 행정행위만이 취소가 돼.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기타 사실행위는 얘는 취소 소송이 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는 취소가 안 돼. 그럼 구제를 못 받아? 그게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돼. 취소가 안 되니까. 이런 주장을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도 안할 뿐더러,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소송법 전반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작아요. 취소 소송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원설은 논리적 큼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원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기타 준하는 행정작용, 저기다 때려 박자. 그래서 형식적 행정행위로, 행정행위만 취소가 되니까, 기타 애들은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네이밍을 해서, 저기다가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쟁송법적 개념설은 야 니네 왜 이렇게 행정행위에 매몰돼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소송상의 처분이라는 요 베이스에서 요거를 단절한 상태에서 저기서만 생각하자. 이렇게 좀더 혁신적으로 쟁송법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학설을 몰라요. 그래서 1원설, 2원설이라는 표현도 모르고 이게 뭐 먹는 거야? 그런 입장이에요. 거의 잘 모르더라. 무시한다. 그럼 판례는 뭐냐? 자, 행정행위라는 거 자체가 처분이 된다라는 거. 이건 나도 인정해. 왜냐하면 결혼만 취소가 되잖아. 연애는 취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건 나도 인정하고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보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의 개념적 징표라는 거 있죠? 이 징표가 충족이 되면 얘는 무조건 처분이야.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 만약에 이게 충족이 안 되더라도 내가 처분으로 봐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나한테 못 찾아오고 행정청이 괴롭히더라도 판사가 구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대상 적격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구성하냐면, 자, 이때도 제가 두 문자를 좀 암기를 하라고 여러분한테 했었는데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미치는 불이익, 그게 얼마나 큰지,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관점에서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법원이 봐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범적으로 보아서라도,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행정청의 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그때그때 처분성을 열어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는 학설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체적 개별적 사안으로 판사가 들여다보면 처분인 거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판례의 논리대로 하면 어떤 논리 구성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강학상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를 VA라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행위 기타 등등. 이에 대해서도 처분으로 볼수 있는 경우가 가능한데, 그거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더라라는 거죠. 어떤 레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법불 법태규와 관련된 레퍼런스에서 그렇게 보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수험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문제되는 행위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면 이 부분은 무조건 처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설하고 판례하고 대립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학설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학설이라는 건 행정행위가 아닌 기타 작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처분성을 인정하겠느냐에 대한 논의일 뿐이지, 행정행위가 처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정행위인 처분에 대해서는 학설을 쓰지 말고요. 판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써주는 판례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돼요? 판례는 쓰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징표 있죠? 이 징표가 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포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행정행위라고 생각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사실행위예요. 그렇죠? 사실행위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써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학설을 여러분들이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판례. 그래서 요 판례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는 무조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학설은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쓸 필요가 없고,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설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러한 법불 법태규의 관점에서 판례가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맥락만 여러분들이 포섭에 담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대상 적격을 점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당해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때렸잖아요.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장관이 갑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을 때린 거예요. 이거를 강학상으로는 하명이라 그래요. 하명. 그 다음에 얘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작위 하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 하명이니까 얘가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적격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죠. 그래서 학설 언급 없이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징표 네 가지 쓰고, 그 다음에 포섭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징표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분설, 이게 행소법 2조 1항 1호 전단에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청의 행위여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돼요. 세 번째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법적 행위여야 돼요. 네 번째가 공권력적 행위여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다.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행정청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 사립대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뭐하고 반대말이냐면 추상적이라는 것과 반대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집행이라는 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거죠. 그런데 추상적이라는 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행정 입법 작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위반하고 이런 게 아니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불법 유턴을 한 자는 뭐 이렇게 하지. 뭐 합격의 법학원 앞에서 몇 시에 그렇게 규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 입법 작용에 대해서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상태에서 뭐가 때려져야 돼요. 처분이 때려지면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우리 지금 당의 사안에서 갑이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내가 요 정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때리게 됐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시행령 시행 규칙 날것 그대로를 취소 소송으로 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행위에서 구체적 집행이라는 요건을 흠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법불 법태규의 관점에서 또 들여다볼 필요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는 구체적 집행이라는 요건이 흠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취소 소송은 제기가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법적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을 하면 권리하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년이 퇴직된다. 정년 퇴직임. 정년이 도달이 되면 바로 퇴직이 되죠. 그 다음에 퇴직한 상태에서 퇴직 통보를 때려요. 그러면 퇴직이라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도달이라는 것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은 이미 얘가 여기서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퇴직 통보라는 것은 메이드된 그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단순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통보에 의해서 퇴직이라는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 통보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처분이 없는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위 확인의 소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퇴직 통보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퇴직 통보가 행정 행위의 3번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취소 소송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하는 법적 행위라는 세 번째 요건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게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은 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리라는 걸 통해서 얘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노조라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를 때리면 그때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를 통해서 이런 법률 효과, 수익적 법률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라는 통보를 통해서 침익적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다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처분.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행정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직접 초래하는 행위. 그게 행정 행위의 세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조 설립 신고, 수리 처분, 그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그러한 원인. 그게 바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권력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우월적, 고권적 지위를 전제로 할때 그걸 공권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렇게 때릴 때 이게 바로 우리는 흔히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이 그렇지 않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지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게 뭐 예비순환 1순환에서 좀 어림풋하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사경제 주체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행정청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언론에 보면 뭐 동부구치소에서 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한다 그래갖고 뭐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나라사랑 장터라는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스크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모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랑 본질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싶어서 갑과 을과 병을 상대로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얘랑 하기로 해요. 그게 낙찰자 지위 확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할때 얘가 제일 거리도 가깝고 그다음에 뭐 조건도 좋아요. 가격도 많이 쳐줘. 그럼 내가 너랑 거래를 틀게 라고 약속하는 부분. 자, 이거하고 본질이 같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경제 주체로서 했던 당근마켓 거래하고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로 가야 돼요. 왜?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낙찰자 지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가격을 너무 낮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될까봐 얘한테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걸어놔요. 그래서 도망가면 그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을 국고에 귀속시켜 버려요. 근데 그 부분도 얘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헛발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한테 좋게 팔수 있는 기회를 얘 때문에 날리니까 보통 우리는 일상 거래에서 계약금이라는 걸 걸죠. 그래서 얘가 나타나지 않을 때그 계약금을 in my pocket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또 어때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경제 주체 작용이기 때문에 얘도 민사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부실하게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뭐 뇌물도 주고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행정청이 이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하고 행정청에서 하는 조달에서 얘를 배제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때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오늘과 같은 걸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경제 주체 지위의 작용이 아니죠. 약간 깡패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가 만약에 계약금을 안 내고 도망갔다 또는 본 계약 체결을 안 했다 그래갖고 당근마켓에서 얘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 당근마켓 자체에서 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얘한테 제재를 때릴 수는 없어요. 그건 깡패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행정청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그게 바로 공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위에서 행사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행정행위의 네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당해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의 처분은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요건 패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냐면 여러분 거기 문제에 보시면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 국가계약법 27조를 보시면 27조 1항 1호에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 얘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부실하게 납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국가계약법의 집행이잖아요. 그렇죠? 2번 요건도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6개월 동안 못 들어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이라는 게 초래가 되니까 당연히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하는 법적 행위라는 요건도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우리가 이미 검토한 것처럼 행정청이 당연히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때린 공권력이죠. 이게 사경제 주체 지위 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행위,
부작위 하명으로서 처분이에요.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부작위 하명이라는 행정행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결국에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에 언급 없이 판례 써주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 네 가지가 이렇게 포섭된다는 것만 두텁게 완성하고, 그 다음 결론에서는 부작위 하명, 강학상,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요 논리 구성만 하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두텁게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공 입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낙찰자 지위 확인과 입찰 보증금 국고 기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했던 작용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할로 보는 반면에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와 관련 것들은 공권력 행사,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우리가 처분으로 긍정한다. 뭐 이렇게 판례를 좀더 두텁게 써주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소구력을 더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상 적격 2번 문제를 여러분이 당해 사안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처분 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원처분주의라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재부 장관이라는 기재부 장관. 이거를 관념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둘리라고 이제 앞으로 불러갈게요. 그러면 갑에 대해서 지금 당에 이런 처분을 때렸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얘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행심위가 관할이 있어요. 이때는 중앙행심위. 얘한테 관할이 있고 얘를 우리는 고길동 이렇게 불러볼게요.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하고 중앙행심위는 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청사의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세종청사에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산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둘리 고길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중앙행심위를 가면 중앙행심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소송을 갈 수도 있고 얘한테 심판을 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얘네 둘을 합해서 우리는 쟁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의 체계적 지위를 헌법 107조 3항에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준사법 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법 절차, 그 다음에 얘는 걔에 준하는 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의 본질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대심적 구조예요. 양자가 서로 다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준사법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객관적 공정성,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결이라는 걸 내려요. 재결이라는 건 재판과 유사한 결정이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얘도 행정청이죠. 세종청사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도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라는 구체적 집행을 했죠. 그 다음에 재결을 때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권리가 구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을 때리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요 재결이라는 것의 본질은 강학상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고 처분이고 다 뭐예요? 둘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둘다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결에 모순저촉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판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게 섞여갖고 판단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던가 아니면 섞이지 않던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은 섞이지 않도록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재결에 대해서 다툴려면 얘한테는 없던 하자가 2단계에서 발생해야지만 섞이지 않겠죠. 그거를 섞이지 않도록 하는 요건 사실을 고유한 위법이다. 이렇게 19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둘리에게는 없던 하자가 고길동 단계에서 빵! 이렇게 생긴 것. 그게 고유한 위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해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얘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과징금 200으로 바꾼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이렇게 바꿔라 라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걸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심판에서 재결의 유형 중에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길동은 얘보다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행심법 여러분들이 47조 2항을 한번 볼까요? 47조 2항을 찾아보세요. 거기를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길동은 둘리보다 세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이 찾아가진 않겠죠? 가뜩이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짜고 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이 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때린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찾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깎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6개월을 때리면 그것보다 감경된 과징금 200. 자,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변경 명령 재결을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리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고길동이 잘못했어요? 갑한테는? 둘리가 잘못했고, 고길동은 도와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길동의 멱살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 처분 명령 재결이라는 것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설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얘가 멱살 잡히지 않고 얘가 한 짓도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멱살을 잡고 얘가 한 6개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6개월이라는 건 얘가 바꿔놨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되죠. 도와준 사람을 멱살 잡는 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둘리는 잘못을 했지만 고길동은 행심법 47조 2항에 따라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변경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47조 2항에 대한 해석상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고길동의 멱살을 잡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원처분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되겠어요. 대상적격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앙행심위에서 취소 재결을 했다면 일부 취소 변경, 변경 명령 재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행심법 47조 2항을 한번 적시해 보세요. 그러면 행심법 47조 2항을 적시하면 소구력이 더 크죠. 아, 얘는 기본적인 바탕을 알면서 접근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소법 조문은 잘 적는데 행심법 조문은 잘안 적어요. 그래서 행심법 조문은 제가 수업 때 외워야 될 조문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적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위법성의 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원처분청인 둘리가 행심위인 고길동보다 지금 훨씬 잘못했죠? 위법성의 레벨이 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결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협의의 소식 보도록 할게요.